Can't you see? Can't you see? 여기 뭐야 봐 Chemistry, chemistry 반응하잖니 Chasing me, chasing me 사람들 속에 우린 호기심을 느껴 그래 더 가까이 상상하든지 바짝 긴장해야 돼 좋아 좋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나의 달뜬 맘을 You should try 잡아봐 Alice Alice Romeo and Juliet Juliet Beast them beauty beauty 그래 여기 너의 자리 곧 심장이 터질 듯 맞춰버릴 듯 벅찬 이 느낌 한 치약도 모르지 Shooting star roller coaster Yay! 최상의 라이브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리무진 서비스 오늘은 엔믹스의 서련씨가 탑승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엔믹스 서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예이. 아 너무나 환영합니다 이게 엔믹스에서는 세 번째 탑승자 네. 맞으시죠? 네. 와우 여기 와보시니까 좀 어떤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색다르고 좀 떨리네요 아 그래요? 네 역시 다들 뭔가 긴장 풀고 편하게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긴장하시더라고요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시자마자 열창을 해주셨어요 네. 방금 불러주신 곡이 엔믹스의 이번 신곡 네. 중 선공개곡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노래는요 엔믹스의 세 번째 싱글에 들어있는 수록곡이고요 롤러코스터인데요 되게 몽환적이고 좀 발랄한 게 특징입니다 오! 근데 말씀하신 바에 제가 들으면서 느낀 점을 살짝 덧붙여보자면 이제 일단 곡 제목부터 롤러코스터고 네. 한 벌스 내에서도 계속 전조가 이루어지니까 네. 이게 진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음악적으로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듣는데 굉장히 역동적으로 상상하면서 듣기 좋은 노래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엔믹스와 저희 리무진 서비스가 가진 좀 특별한 인연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뭘까요? 혹시 데뷔일이 언제시죠? 저는 2022년 2월 22일 맞아요 그죠 저희 리무진 서비스도 첫 업로드일이 2022년 2월 22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동갑이에요 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이제 20살 20살? 네. 저도 이제 20살인 걸로 뭐가 아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얘는 24타게 다들 노안이라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됐습니다 오늘 몰라요 아침부터 촬영해서 그런지 제 토크가 자꾸 산으로 가는데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 들어보도록 네. 할 거예요 네.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저는 이번에 윤하 선배님의 기다리다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 모두가 알 법한 그런 명곡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하의 기다리다 서련 씨의 첫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그댈 사랑하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아플 수 있죠 한번 누구도 이처럼 원한 적 없죠 그립다고 천 번쯤 말해보면 닿을까요 울어보고 됐으면 그대 내 맘 알까요 미워해볼까요 서운한 일들만 손꼽을까요 이미 사랑은 너무 커져 있는데 그댄 내가
지워줘.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그대 말이면 뭐든 다 잠들죠. 나 언제쯤 그댈 편하게 볼까요? 언제쯤 이 욕심 다 버릴까요? 그대 모든 게 알고 싶은 나인데 언제부터 내 안에 숨은 듯이 살았나요? 꺼낼 수조차 없는 깊은 가시가 돼요. 아홉 번 내 맘 다쳐도 한 번 웃는 게 좋아. 그대 곁이면 행복한 나라서 싫은 표정 한 번조차도 편히 지은 적 없죠. 잠들죠. 그댈 위해 아끼고 싶어 누구도 줄 수 없죠. 들으면서 모르겠어요. 이 곡을 불러야 해서 그렇게 부르신 건지 아니 원래 그러신 건지는 모르겠는데 방금 첫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00년대 여성 보컬 4비트 발라드의 굉장한 오타쿠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뭐 당시 뭐 임정희 선배님이나 아니면 뭐 약간 결은 다르지만 백지영 선배님이나 후도 하향하고 흥성을 빠방하게 쓰시면서 좀 그런 음악을 많이 들으셨나요? 네. 그죠? 많이 네. 좋아하시고. 네. 근데 뭔가 서륜 씨가 아무래도 이제 고음이 강해요. 이게 저도 네. 몇 가지 영상을 봤는데 네. 이제 팀 내에서 그래도 하이노트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네. 무대에서 6단 고음 하시는 것도 봤고. 네. 네. 그럼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약간 고음 챌린지라고 부르나? 네. 네. 잠깐만. 그럼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 재밌을 테니까 약간 요즘 유행하는 노래 박재정님의 헤어지자 말해요가 네. 아무래도 이제 남자 버전으로 요즘 몰라요 고음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 노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해볼까 하는데 혹시 어때요? 네. 네. 좋아요. 완전 예스맨이시군요.
오케이, 그럼 원키에서 가볍게 두 키 정도 먼저 올리고 시작을 해봅시다. 네. 바로 연주 가능하시죠? 네. 네.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라도 이 행복을 느껴서 고마웠다고. 좋다. 와, 오. 그러면 여기서 바로 두 키 더 올려볼게요. 플러스 4 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와우. 네. 네. 근데 그 하시면서 네. 그러니까 많이 하이노트가 돼도 굵은 소리가 유지가 되네요. 오. 신기하다. 그러니까 원래 흉성 같은 경우 흉성 자체가 하이노트로 갈 땐 무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가지신 피지컬이 좋나 봐요. 그러니까 한 키 더 높여 봅시다. 네네. 플러스 다섯 키. 안 되면 잘라주시나요? 네네. 네네네. 감사합니다. 와, 오, 그 굵은 통이 안 망가지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어. 여성 보컬한테서 이런 피지컬은 되게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아이돌판에서는 많이 못 봤거든요. 얇은 톤으로 많이 밀어붙이시는 걸 많이 봤는데 그래서 새롭고 좋았다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네. 서윤 씨의 보컬 실력에 좀 큰 역할을 한 게 바로 코노라고 네. 코인 노래방이라고 들었는데 네. 갈 시간이 있어요? 아, 최근에는 많이 못 갔는데 좀 이제 활동이 끝나고 공백이나 이럴 때 아, 갔었어요. 심심할 때? 네. 보통 언제 가요? 그냥 할 거 없을 때. 아, 그냥 심심하면 네, 코인 심심하면, 노래방으로 네. 취미군요. 네. 아, 누구랑 가요? 혼자 갑니다. 혼자 가요? 네. 아, 진국이시네. 근본이 있으시네. 그럼 서윤 씨 혼자 가셔서 정말 자유롭게 혼자 놀 때는 주로 어떤 노래를 부르시나요? 저는 되게 신나는 걸그룹 선배님들 댄스 그런 노래나 아니면 되게 지를 수 있는 에일리 선배님 노래나 그런 거 자주 부르는 것 같아요. 완전 대중적이네요. 네. 완전 대중문화 그대로를 지금 코인 노래방 국물대로. 맞아요. 이야. 네, 그러면 코인 노래방으로 다져진 서윤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를 들어볼 시간인데요.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네, 두 번째 곡은요 샬롯 로렌스님의 Jokes on You를 준비했습니다. Jokes on You. 네.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샬롯 로렌스의 Jokes on You, 서윤 씨의 두 번째 라이브 서비스입니다. 숨. And now I'm laughing
tears. I'm crying through my fears. But baby, if I had to choose, the joke's on you. Joke's on you. My heart's gone back. No one bid for you. You had your laugh. No one played the fool. I lied for you, and I like it too. But I'm black and blue, flumbling for you. You struck the match, burn me up so fast. Look what we had. Now it's turned to ash. I lied for you, and I like it too. My makeup's ruined, and now I'm laughing through my fears. I'm crying through my fears. But baby, if I had to choose, the joke's on you. On you. 예. 뭐랄까? 노래를 쭉 들으면서 든 생각이 약간 칼카피를 되게 좋아하신다는 느낌이 받았어요. 아까 기다리다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팝 가수가 쓸 법한 밴딩이나 뭐 크레센도나 한국인 머리에서 나오기 거의 어려운 그런 디테일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완전 칼카피가 되셨구나. 아까 기다리다 때도 그렇고. 감사합니다. 리무진 서비스에 출연을 하시면 이제 그동안 가수가 된 길을 좀 싹 훑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곤 해요. 서윤 씨 과거는 꽤 또 흥미로운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네. 동의하세요? 네. 아, 네. 캐스팅은 언제 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됐습니다. 아, 그대로 이제 꿈을 좀 계속 키워나가고 네. 있다가 중3 때 네. 그냥 지나가다가 캐스팅 해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학교에서 좀 긴데 학교에서 특강 같은 걸 할 때가 있잖아요. 외부에서 선생님들이 오셔서 네. 저희 반을 이렇게 수업을 해주셨는데 그 외부 강사 선생님께서 저희 회사 직원분과 네. 아시는 사이셔가지고 네. 이렇게 선생님과 직원분께서 둘이 밥을 이렇게 드시다가 좀 괜찮은 애 없냐라고 외부 강사 선생님께 여쭤봤는데 네. 외부 강사 선생님께서 아 오늘 외부 수업을 했는데 얘가 좀 괜찮았다 하고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셨대요. 그래서 오디션을 보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와우. 서윤 씨에 대한 어떤 가장 유명한 썰 중에서 이제 3대 기획사를 모두 합격한 걸그룹 멤버다라는 게 있잖아요. 네. 진짠가요? 네. 아니 근데 이게 기획사 세 개가 다 네. 뭔가 오디션 보실 때 스타일도 그렇고 뭔가 원하는 느낌 그리고 오디션 장 내의 어떤 분위기도 굉장히 다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세 군데에서 다 서련 씨를 마음에 들어 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열심히 해봤는데 다들 좋아해 주셨던 네. 궁금한 게 3대 기획사를 모두 합격하셨는데 그중에 JYP를 고르신 JYP를 선택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제가 옛날부터 되게 트와이스 선배님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영상도 진짜 많이 찾아보고 무대들도 진짜 많이 보고 그래서 꼭 붙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면 오디션 보실 때 뭐 노래나 춤 같은 각종 오디션 레퍼토리는 좀 기획사별로 맞게 가져갔어요? 아니면 서윤 씨의 레퍼토리만 가져갔어요?
그냥 제가 준비한 것만 아, 셋 다 다르게 같은 걸로. 하진 않고 같이 다. 그때 그럼 하나 아, 그 다 같게 준비하신 것 중에 혹시 어떤 노래를 부르셨었어요? 에일리 선배님의 노래가 늘었어를 준비한 적이 있는데 네. 불러주셔서 했어서.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늘었어 너와 헤어지고 나서 음악에 미쳐 살았던 이 모든 노래 가사가 내 얘기 같았어 죽도록 불렀어 조금씩 조금씩 차차 눈물이 말라갔어 오! 입니다. 오. 강하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서련 씨와의 듀엣 서비스로 마무리를 지을 시간인데요. 네. 우리가 어떤 곡을 준비했죠? 바로 궁 OST인 하월 선배님과 제이 선배님이 함께 부르신 사랑인가요? 준비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네! 하월과 제이의 사랑인가요? 저와 서련 씨의 듀엣 서비스입니다.
저조차도